온 세상에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던 크리스마스 이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앞두고 목욕탕을 찾은 사람들. 그런데 난데없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무슨 뭐 목욕탕에서 뭐 상상을 못했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안 믿었죠. 말도 안 된다고. 여성분 세 분이 호흡이랑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응? 30여 년 생활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사건이 있고요. 자크라 들어가면서 그냥 다 들어먹는데 사람 시시. 응?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시시다 빨아내렸어. 아주 10분도 안 걸렸어. 목욕탕에서 발생한 의문의 집단 사망 사건. 충격적인 그날의 행적을 추적해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들 인규 씨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던 그 순간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아이고. 새벽에 동생한테 전화를 받은 거죠. 5시 한 40분쯤인가? 평소에 이제 뭐 이런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한 애가 아니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좀 와라. 뭐 그렇게 전화가 왔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출발하면서도 사고 나서도 좀 괜찮겠지 뭐 좀 그렇게 심한 어떤 그런 뭐 그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뭐 목욕탕이라고 네. 하니까 단순히 뭐 넘어졌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좀 그런 불안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셨다 신원을 확인하러 이제 뭐 병원에 자기가 가야 된다 예, 그런 예, 얘기를 좀 듣고 나서 그 불안감이 이제 현실이 된 거죠. 예. 아휴. 사고가 발생한 그날 목욕탕에서 생을 마감한 희생자는 인규 씨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더 있었는데요. 세 분이나 사고를 당하신 겁니까? 예. 그날 새벽 정민 씨도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심정지로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무슨 뭐 목욕탕에서 뭐 갑자기 하다니까 안 믿었죠. 말도 안 된다고 상상을 못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어머니가 혹시라도 어디 또 넘어지셨나 정도 무슨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엄마 기분 굉장히 좋은 날씨였거든요. 가는데 엄마가 베란다 문을 잘 가 이렇게 어머니 소녀같이 친구같이 예쁘게 잘 갔다 잘 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마지막이었죠. 아이고. 밝게 웃어주시던 얼굴이 마지막 모습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한 목욕탕 집단 사망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목욕탕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만나봤습니다. 지하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불이 거기 지하층 나가 있어서 저희는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갔고요. 현장 가니까는 이제 여성분 세 분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단 호흡이랑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런 목욕탕 사고가 종종 있는 일일까요? 글쎄 저도 이제까지 한 30여 년 생활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사건이 있고요. 직원들도 아마 그 경험 해본 직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원인과 사망 원인에 관해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유족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원인이 어떻고 그 수사 결과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전혀 지금 알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벌써 뭐 두 달이 지난 상황이지만 뾰족한 뭐 설명은 없었어요. 뭐죠? 세종시 조용한 마을에서 발생한 의문의 목욕탕 사망 사건. 대체 어쩌다 일어난 일일까?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출근하는데 새벽에 거기 목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한 번은 이 아파트 주민인데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겠어. 그날 가려고 했는데 안 가는 거지. 그날? 거기서 왜 사고 났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일이 뭐 상상이 됐어. 그렇죠. 오케이 저 MBC에서 나왔는데 여기 앞에 사고 있었잖아요. 네. 관련해 좀 뭐 들으셨어요? 아 주민분들도 잘 모르시네요. 사고 발생 시각은 이른 새벽. 게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를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목욕탕 사망 사건. 혹시 그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계시죠? 맨날 이렇게 가면 가끔 모이는 회원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그 멤버들이니까.
맨날 오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항상 모여 계신 분들. 취재 도중 희생자 세 분과 함께 있던 분의 연락처를 얻게 된 제작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우나 사건 관련해서 아신다고 들어가지고요. 그거가 벌써 그 일이 언젠데 인겨서 찾아버린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죠. 아, 나 얘기 안 해줄래요, 물론. 저 앞인데 잠깐 뵐 수 없을까요, 선생님? 제작진의 계속된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생각하기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저랑 전화하신 선생님 맞죠? 아니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날 탕 목욕탕 안에가 어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선생님 아시잖아요. 네. 그거 여쭤보려고요. 아, 엄청 안 좋아 마음이야. 네, 마음이 보통 안 좋아 아니고 그냥 지금도 아직 생각나 죽겠지. 그때 아. 그럼. 커피 먹고 하는 멤버들이 있어서 5시면 우리가 가거든. 가니까 이제 발쪽 와서 거기 있더라고. 이 배에다 툰을 대고 형님 오셨다고 그냥 크듯이 인사를 하고서 이제 성이라고도 안 하고 꼭 형님 대우해주고 그렇게 잘했나. 다들 잘했어 그렇게. 희생자 세 분과 강 씨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에 만나는 목욕탕 멤버였다는데요. 그날 희생자 세 분은 온탕에 먼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는 백화트에서 염색을 하고 쉬쉬 그렇게 땅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 밖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던 강씨 할머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데요. 머리를 감으려고 이렇게 감으니까 쫙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어머.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다 들어먹는 게 사람 쉬쉬. 하여튼 그냥 쉬쉬 대빠라는 거였어. 아직 10분도 안 걸렸어. 아이고. 바깥에 나가서, 아이고, 저기 사람이 어찌 안 앉았고 다 들어놓다가 얼른 가보라고 그냥 막 소리를 막 딱 아우성을 치니까는. 황급히 탈의실로 뛰어나가 탕 안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쫙 하는 소리만 나와서 그렇게 아우성 치고서는 거기서 이제 119 불러서 차 와서 저기 하는 거 보고서는 그냥 나는 나가서 그냥 걸어서 집으로 와버렸지.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르지 그냥. 몰라. 그래도 가는 것도 안 봤어. 나는 그냥 가방만 짊어지고 그냥 얼른 와버렸지. 이제 그렇게 하고 무서워서 있었어. 아마 그러셨나. 예. 그렇죠. 예. 사고 현장에 목격자는 만났지만 자세한 원인을 들을 순 없었는데요. 제작진의 의외의 곳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서울 MBC에서 왔는데. 예.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뭘? 아니면 옆에 사우나에 예.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예. 관련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신지. 계속 잘 알고 있는데. 저기서 30년간 목욕하고 한 달 여기서 다녔는데. 여기 그 주인도 잘하는데 가끔 와요. 아, 그래요? 일단 저거는 누전은 확실히 된 거거든. 누전이요? 목욕탕에 누전이 말이 됩니까? 왜냐면 들어가서 끊을 때 주인 여자가 뱉더니 찔려 잘 떨어진 거지 지금.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떨어졌으면 그에다 죽었어. 아 네. 그래서 전기 내리켜. 전기 내리고서 깜깜한데 이제 끊은 거지.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목욕탕 6장이 탕에 쓰러진 할머니에게 손을 대는 순간 온탕에 흐르던 전기를 느꼈다는 건데요. 어휴. 상상도 못했던 그날의 사망사고. 정말 감전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를 황망하게 떠나보낸 유족들은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해 알고 싶은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시신을 국가서 부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검을 하기 전까지는 시신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뭐 어머니 얼굴이나 좀 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밝히는 게 되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몰랐고요. 예. 부검 결과는커녕 현장 감시 결과도 알 수 없었다는데요. 아직까지요? 지금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식을 하고 나서 감식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준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감식을 진행했습니다라고 했고 그런 내용에 뭐 이렇게 깊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뉴스에서 더 많은 정보를 들은 것 같고요. 그냥 기다리고만 하니까 언제쯤이라는 거 못 들은 것 같아. 답답한 거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바 없는 유족들을 대신해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이 무엇보다 알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사망 원인.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에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야. 여러 가능성을 좀 여러 쪽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아무런 답변도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일단 수사가 지금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서 수사가 종결되고 유족분들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거를 하시면 저희가 진행해 드릴 수가 있고요. 언제까지 기다리게만 합니까 진짜. 아... 수사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 그런데 합동 감식에 참여한 경찰에게서 사고 원인의 실마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외부 전원 그리고 내부 전원 그리고 그 지하실에 있는 전류 그 전선 배전판 인들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상속에 들어가면 그 볼 뽀글뽀글해서 이게 수증 기포가 막 기포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기포가. 그래서 그 기포를 발생해주는 모터가 있어요. 온탕 바닥에서 나오는 기포는 기기실에 있는 송풍기 모터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모터를 돌리면 온탕 바닥에 설치된 기계판으로 기포가 나온다는 겁니다. 모터가 상당히 노후가 된 상태였어요. 국과수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측에서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모터 내부에 이 선이 끊어져가지고 그 선이 모터에 붙었다. 그 사고 당시에 물을 차있던 그 수위까지 똑같이 이제 많이 물을 채운 다음에 모터를 이제 돌렸어요. 전류 감지인가? 불렀더니 전류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터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감식은. 아, 모터에서 문제 있다. 모터와 온탕은 제법 떨어져 있는 거리. 모터에서 생긴 누전이 어떻게 온탕까지 전해진 걸까요? 탕과 기계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기가 통한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가 있는데. 30년 경력의 목욕탕 설비 관계자는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끔 가거든요. 목욕탕에. 아, 그 목욕탕이요? 네. 아이고. 요즘에는 PVC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게 많이 나왔는데 예전 30년 전에는 거의 다 동파이프로 했습니다. 동파이프가 아니고요? 전선 다 구리로 하지 않습니까? 동파이프가 구리입니다. 전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전기 전도성이 좋은 금속 배관이 설치돼 있었다면 전기가 배관을 타고 온탕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금속 배관들을 당장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게 교체하는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아, 배관을 교체를 하려면 벽을 콘크리트 안에 있는 벽 그 배관을 다 뜯어서 바꿔야 되니까 건물을 뭐 거의 새로 짓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거기가 리모델링 한 적이 없다 하면 네. 파이프도 간 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파이프 간 적이 없을 겁니다. 아이고. 설비 관계자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여기 사고 있어가지고 여쭤보러 왔는데 선생님 주인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얼굴 가셨어요. 아, 가셨어요? 네. 배관 파이프가 동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뭘로 돼 있어요? 흑파이프 아니면 수정파이프 두 가지로 돼 있겠죠. 옛날에 짓고서 막 배관 교체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다 배관이 건물 속 이런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을 다. 깨물고 이건 보통은 아니죠, 배관 공사는. 유족들은 사고 후 목욕탕 측이 보인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목욕탕 쪽이랑은 연락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뭐 저희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부분이고. 어? 죄송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돌아가신 분한테 예의라도 지켜야 되지 않는지 왜 그렇게 가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최소한 사과라도 듣고 싶다는 유족들.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운 걸까요? 야, 목욕탕 주인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서울 MBC에서 왔는데요. 그 유족분들은 아무도 못 만나셨다는데 아직 혹시 못 만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도 유족들 만나는 거 사실 겁나요.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서 저희도 그냥 공문만 하고 그냥 왔는데 저희가 여기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공문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도 황당한 거예요. 사과나 이런 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죄송해서 뭐 저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죄송한 것밖에 없죠.
돌돌을 했던 안 됐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거. 아, 그래도 직접 사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유족들은 어머니의 사망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알기로는 그 사고 몇 달 전에 정기안전검사에서 와서 검사를 했었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그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 점검을 했을 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한 건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기안전검사에 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답변은 이게 다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답답한 마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는데요. 아니 유족이 신청했는데도 안 되는 건가요? 네, 이 신청까지 했지만 기각됐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목욕탕의 전기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와가지고 검사도 막 6월인가 했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와서 하시고 양호하다고 이런 스티커 붙이고 가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사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쨌든 서로한테 이거는 날벼락 같은 상황인 거죠. 다른 것이죠. 전문가가 아니기에 자세한 건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유족들과 목욕탕 모두 답답한 상황. 전기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 기관의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점검 시에는 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점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점검부에서 잘 알지 저는 이제 사고 조사의 전문가라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내부 감식하셨을 때 원인이 좀 나왔나요? 수사기관과 조사기관 그리고 저희 이제 기관이 같이 합동 감식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참여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임의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점검 방식도 얘기를 못 하신다는데 지금 근데 사고도 대단히 못 하신다면서요. 그럼 저희 지금 인터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이 다 어떤 얽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가 없는 그러시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뭐 하나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없네요. 참네. 서면으로 점검부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전기 안전 점검 당시 점검 결과는 적합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정상이었어도 이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어쨌든 점검은 됐다는 건데 왜 누전 사고가 났을까요? 그러게요. 다른 이유도 있는 걸까요? 사고가 발생한 세종 목욕탕은 40년 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 전문가는 과거에 지어진 목욕시설일수록 누전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거의 뉴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가정집 목욕탕에서 감전사를 했다든지 그리고 이런저런 감전사고들이 좀 덜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누전이 되면 차단을 시켜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고감도 차단기 또 인체 감전 보호용 차단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 것이 2003년부터입니다. 근데 그 건물은 그 훨씬 이전에 또 지어진 거죠. 그런 건물들은 계속 관리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발전된 기준이나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사용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전국에 30년 이상 된 목욕탕은 1,400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곳들에 대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근의 사고들만 기억하더라도 평창의 LPG 폭발 사고 그리고 방학동의 아파트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이 각자 별개의 원인에 의한 사고로 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좀 오래된 것들 그리고 조금 사업이 힘들어지는 분야들 그런 분야들에서 나서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서 그 위험이 점점 커질 때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때까지 완전히 사각에 방치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세종 목욕탕을 포함해 목욕탕 감전 사고는 3번, 사망자는 6명이었는데요. 아니 6명이나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반복되는 재난 사고에 지난해 12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등의 안전점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점검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목욕탕 점검 관련해서 뭐 문의하실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드렸고요. 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뭐라고 답할까요?
네. 네, 목욕탕이 공중위생관리법인가 그 법상 네. 제 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랑 좀 통화를 하셔서 뭐라고요 진짜? 또 다른 데로 돌리는 건가요? 네. 해당 기관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전국에 있는 목욕탕 대상으로 전기 설비나 그 전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을 드렸고 공사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사할지는 이제 전문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 이런 건 알지도 못하고 요청을 드릴 수는 없죠. 이야.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뭐 함부로 이야기를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청을 한 기관에서도 이야기를 못 해주시는 거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체 누구한테 들어야 하는 건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그 내용을 전달받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건 만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되고 그리고 경미한 사고 이후에 한 번의 큰 사고가 이어진다는 하인리의 통계처럼 이런 인명사고가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방치한다면 이런 인명사고가 엄청나게 큰 사고도 날 수 있는 거죠. 담당 기관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 유족들의 괴로운 시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 너무 사랑하고요. 지난 50년간 엄마 아들로 살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엄마 너무 사랑해요.